너가 곧 뉴욕으로 여행을 가잖아요. 그래서 오늘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벌이 갈 거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는 카메라로 촬영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할수 있어서 그냥 이참에 이번 브이로그는 아이폰으로만 찍어보려고요. 이거는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전에 산 키티 버니 포니의 파우치고요. 사실 이거를 제가 회사 화장실에서 제 소지품과 화장품들을 넣는 파우치로 썼는데, 근데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사 화장실을 비워야 되는 타이밍이라 그걸 비우는 김에 이것도 가져왔고, 그리고 오늘은 이 작은 미니미 삼각대를 가져갈 거예요. 이 미니미 삼각대랑 파우치가 작으니까 화장품 파우치는 안 들어갈 것 같고, 립 틴트랑 립스틱.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는 쿠션 파운데이션은 아니고 그냥 팩트인데 거울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챙겨갈 거고, 그리고 지갑, 그리고 핸드폰을 삼각대에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 핸드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거랑, 그리고 이거는 안에 이렇게 외장 배터리거든요. 무인양품에서 산 대용량 외장 배터리. 이렇게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가보도록 하려고요.
손 같은 거.
50불. 그리고 그 자그레비도 구경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일정을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. 뜨든. 여러분, 시드니님 브이로그 보시는 분 많지 않나요? 저도 되게 재밌게 보는 브이로그 채널 중에 하나인데, 이번에 그 오이로 간단하게 그냥 소스만 만들어서 드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 먹어봤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한번 또 해 먹어보려고요. 재료도 진짜 간편하고, 만드는 것도 뭐, 대단한 것도 없이 너무 간단해서 이제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그릇은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에서 산 저렴이 그릇. 담다가 떨어진 거는 제가 먹겠습니다. 참기름. 완성. 진짜 간단하죠. 지금 저희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요, 그냥 침대 위에서 엄마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? 상큼상큼 고소하니 맛있네요.